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를 들어 보면 전력과 전력량이란 게 있어요, 또. 자, 그러면 전력과 전력량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전력과 전력량 약간의 차이예요. 단위 차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전기를 소비하는 어떤 전기 난로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전열기라고 그래. 전열기. 그러면 겨울철에 쓰는 전기 난로가 있다. 그러면 전기 난로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려면 전기 공급을 해줘야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전압이 220V라고 했잖아요. 교류 220V.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 난로에다가 플러그를 꽂아서 전기를 갖다 연결한단 말이야. 그럼 전류 흐를 거 아니야. 전류가 15A야. 자, 요 15A란 수치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기 공부할 때한 회로 전기 한 회에서 우리가 보통 전격 전류가 15A가 기준이에요. 아셨죠? 자, 이런 15A라는 것도 좀 익숙하게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 공부할 때 도움을 좀 받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전기 공급했잖아요. 그럼 전기라는 것은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전력은 P는 VI의 코사인 세타.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력은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요 W라고 하는 단위가 뭐의 약자를 딴 거냐면 와트. 와트도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와트란 사람 이름을 따서 단위를 따 우리가 전력을 와트라고 하기로 하자.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력을 갖다 구하는 방법이 전압, 그다음에 전류, 그다음에 여기에 또 새로운 이상한 거 있죠. 코사인 세타. 자, 기초 시간이니까 이 코사인 세타 자세히 설명을 못 하겠지만은 요 코사인 세타라는 게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각.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역류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력 구하는 방법은 P는 전기 에너지니까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본섭 때 배우겠지만 역력을 곱해서 우리가 전력이라고 구하는 거죠. 지금 전력의 단위가 와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기난로를 뭐 1분 동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1초 동안 쓰는 것도 아니고, 전기난로 쓰면은 뭐 수십 분 동안 쓰고 몇 시간 동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쓰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전력에다가 우리가 시간까지 곱해보자 이거지. 즉 전력과 전력량의 차이점은 전력은 시간을 곱하자는 에너지 양이고 전력량은 전력에다가 시간까지 곱한 전기 에너지 양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력량은 전력은 보통 파워 약자 따서 W를 P라고 표시하고 전력량은 구분하기 위해서 W라는 기호를 쓴 거야. 그러면 전력량은요 위에 구한 전력에다가 여기다가 사용 시간까지 곱해주는 거지. 즉 VI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 시간까지 곱해서 우리가 전력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단위가 바뀌겠지. 전력은 W였는데 전력량은 W에다가 우리가 시간. 시간의 기준 단위가 뭐예요? 초잖아, 초. 그래서 전력에다가 시간까지 곱해서 우리가 W, 와트, 세크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세크예요, 세크. 그다음에 우리가 물리에서 전력 W하고 시간 곱한 W 세크를 갖다가 다른 기호 단위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줄. 그래서 줄의 단위와 와트 세크의 단위는 같은 단위다. 평상시 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전력량과 열량의 관계. 자, 전력량의 열량의 관계는요, 단위 관계야.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기에서 많이 쓰는 전기 양이고, 에너지 양이고, 열량이라는 것은 어떤 열역학, 기계 쪽이라든가 어떤 열에 관련된 그 용어거든요. 그러면 전력량이라는 것은 전기 분야에서 쓰는 단위고, 기호고, 열량이라는 것은 기계라든가 열역학 쪽에서 쓰는 어떤 용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지. 자, 전력량과 열량의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조금 전에 교류 220V 인가에서 요 전기에다가 15A 전류 흘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기난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전기에너지 집어넣어서 전기난로라는 것은 전열기라는 것은 여기서 열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난로 쓰는 용도가 뭐냐면 전기에너지를 열로 바꿔줘. 그죠?
그래서 난방용으로 쓰잖아요. 겨울철에 이제 전기난로에서 난방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력량이란 것은 아까 배웠듯이 W는 PT, 여기서 P는 전력이고 T는 시간이니까 전력량의 단위는 분명히 와트세크예요. 그죠? 근데 제가 와트세크의 같은 단위가 제가 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전기의 우리가 전력량의 단위는 줄 또는 와트세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난로에서 연령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 단위, 1주울이요. 열량, 우리가 보통 열량이 칼로리잖아, 칼로리. 1주울은 0.24 약 칼로리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량은 위에 전력량, W 이퀄 PT에다가 뭘 곱해야겠어요? 1주울은 0.24 칼로리니까 요 PT에다가 0.24를 곱해줘서 단위를 갖다가 줄 단위에서 우리가 칼로리 단위로 환산해 줘야죠. 아시겠죠? 즉, 요 단위 관계, 우리가 1주울은 0.24 칼로리다. 예, 간혹 가다가 문제 풀다 보면 문제 출제자가 1주울은 0.24 칼로리라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어떤 문제는, 어떤 계산 문제에서는 1주울은 0.24 칼로리라는 그 조건을 문제에서 안 알려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1주울은 0.24 칼로리 적용해서 문제를 푸실 줄 아셔야 돼. 그런 뜻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